다음 상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울 중구 중림동에 단독주택을 5년 전에 매수를 해서 보유 중입니다. 재개발의 진행 단계와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단독주택을 5년 전에 매수를 하셨대요. 그런데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매수하실 때, 5년 전에 매수하실 때는 이제 재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네.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소개를 받고 매수를 하셨을 거라 지금 예상이 되고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네. 자, 본 물건이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 있는 위치고요. 바로 위쪽에 2호선과 5호선의 환승 역사가 있는 충정로역에서 바로 인근에 있고요. 바로 옆에 지금 중림 삼성 사이버 빌리지 아파트, 사이버 아파트가 지금 현재 있고, 바로 동남쪽으로 서울역이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입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교통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고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건축되어 있는 그 단독주택이고요. 대지는 37평, 건축 연면적은 65평, 지하 1층에 지상 3층 물건 단독주택입니다.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 토지를 좀 볼까요? 2018년도 한 5년 전에 지금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공유 네 분이서 지금 공유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 개별 공시가가 2023년도 기준으로, 1월 기준으로 1,328만 9,256원의 가치를 보이는, 세금을 내고 있는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용도를, 건축물 현황 같은 경우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는 단독주택으로 모두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지금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물건이에요. 재개발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전망이 어떤지를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요에 대한 걸 한번 훑어봤고요. 자, 그러면 자, 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충정로역 바로 아래쪽에 재개발 예정 중림동 일대에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 내에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른 시청자분들도 좀 그 내 물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모아주택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비사업들의 진행사항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단지를 다 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셨던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색 구역 지정이 있는 재개발 지역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아래쪽에, 지금 본 물건 아래쪽에 지금 공공재개발 2차 아연 1구역이죠. 아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 설명회가 지금 진행 단계 중이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더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은 마포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후기 그 진행이 많이 돼서 철거 신고가 들어간 상태고요. 건너편 쪽에 지금 부가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이 진행 단계입니다. 이 단계들을 어떻게 보냐면, 자,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은 현 시점에서 초기, 중기, 후기 단계 중에서 예정구역 지정 지났고, 기본계획 수립 지났고, 안전진단 지난 상태에서 현재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추진위 승인과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나게 되면 초기 단계가 끝나요. 그 다음 중기 단계에 가서 시공사 선정, 건축 심의, 사업 시행 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중기 단계 끝나고, 그 나머지 관처분, 이주 철거, 분양, 준공, 착공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재건축과 재개발이 끝납니다. 자, 우리 많이 들었죠. 신통기획에 대한 초기, 중기, 후기에 대한
후보지 선정부터 준공 및 청산까지에 대한 진행 단계가 있고요. 또 위쪽 아래쪽으로 본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할 수 있죠? 위쪽으로 지금 공공재개발 2차 아연 1구역이 있죠. 아연 1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공공재개발 개발 같은 경우에 진행 단계를 본다고 하게 되면 어느 단계입니까? 주민설명회. 초기 단계에 아주 초기 단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로 인근에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좀 아래쪽으로 더 내려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공공재건축, 3080 도심 공공복합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사업, 리모델링 수평과 수직,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많이 관심 가는 모아주택, 가로주택까지 모든 진행 단계들이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장님은 현재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주변에 지금 여러 단계들을 단계에 있어서 지금 다음 단계 추진 승인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개발에 대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입지와 교통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나다. 결론적으로 가치 높은 지역의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은 잘 가져가신다고 한다고 하면 추후에 미래 가치는 굉장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